저는 일영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데이트 중에서 네. 제일 마음에 들었던 순간 궁금해요. 미션한 거? 미션한 거요? 그때? 손 잡았을 때가 좋았다 이런 대답을 좀 들으면 좋죠. 미션 카드 받고 어쨌거나 좀 민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낯간지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장갑이란 그런 걸 우연찮게 썼는데 또 잘 받아주셔서 그런 부분들 통했나 보다. 통했다 기분 좋았어요. 받으면 뭐 이령 씨에게 한 번 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민설 씨한테 질문할게요. 동료들 중에서 네. 누군가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면 네. 그런 부분에서 쟁취하시는 타입이에요? 아니면 어떤 타입이세요? 그 남자분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그 남자분의 그 남자분은... 마음이 저한테 향해 있다고 느끼면 그거는 서로를 위해서 쟁취해야 되는 게 맞아요. 그건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. 제가 쟁취를 안 하면 세 사람이 끝나는 거. 정 씨한테 물을게요. 여자 출연자분들의 서열, 연령 순대로 한 번만 읊어주세요. 야, 한 방에 정리하는 거니 이거? 남자친구 안 돼요? 한 번 치면 안 돼요? 서열 순,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요? 네. 제가 1등이에요. 2등이에요. 3등이요. 4, 4. 와, 내 촉이 맞다, 그치? 내가 하나 틀렸어.